서울의 봄에서 과거와 현재의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군인들이 하극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나라를 지키라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을 쏘고 나라를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군부 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역사 바로 보기 차원에서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영화 감상 소감을 전하면서 현실에서는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좀 봐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꾸 상대를 이제 한참도 지난 몇십 년 지난 군사 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 것 같고요. 영화 보고 지금 취하실 게 아니라 국회에서 야당이 야당답게 협치에 나서주기를 권하고 싶고 입만 열면 탄핵하는 분들이 이제 그 탄핵론을 덮기 위해서 이런 영화 이야기나 계엄 이야기 꺼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누가 많이 떠오르잖아요.